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이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줄리아나 12월 8일날, 빨리 뽑아야죠. 일주일 안에. 왜냐면 이게 거리를 이렇게 해서 이 동글뱅이가 다 동글동글한 데가 다 전체적으로 보이게 걸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하니까 한쪽으로 끼우뚱해갖고 안 예쁜 거예요. 아이, 그래서 매장에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하다가, 아니야, 줄리아나 키워봐야지. 줄리아나가 지금 매장에 이제 재고가 없어서요. 제가, 그럼 내거 다시 뽑아야지. 그러고, 화분을 여기다, 그냥, 거리 없는 데다가 그냥 요 란다 자리 분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9.5cm 입구 사이즈, 이 아이는 10cm? 그렇지, 10cm. 그래서 요두 아이에다가 그냥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 요거는 전에 판매 영상 나갔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이죠? 제가 심으려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야 돼요. 10cm입니다, 입구 사이즈. 자, 9.5cm, 10cm 내에는 아까 그게보다 조금 높네. 자, 그리고 요것도 메탈 프라잉급.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 저도 하나 심어서 집에다 갖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선물로 보낼 아이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지금 보시면은, 오, 이게 웬두 박스나. 세상에, 요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제주도에서 왔네. 한선누리? 이게 뭘까? 제주도? 제주도 오감. 제주 오감? 과일인가? 제주 오감이 뭘까요? 아, 뭐, 이런 저긴가 보다. 귤 종류인가 보다. 오감. 아우, 죄송해요. 제가 예쁘게 따질 못해요. 박스를 언박싱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똑같은 애가 두 박스가, 왔구나. 제주 오감. 아이고,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철이 요런 철인가 봐. 왜안 떨어지지? 왜 뚜껑이, 아, 여기가 닫혀 있어. 웬일이야. 이걸 막안 저기하고 열라고. 성질이 급해가 큰일이에요. 성질이 급해서 진짜. 됐다. 열었다. 와, 열어놓고 좋아해, 되게. 어머, 맛있겠다. 이게 뭐예요? 천혜향이야, 레드향이야? 레드향? 레드향. 와, 대박. 저 이거 집에서 전에 제가 이 레드향, 요렇게 귤 까듯이 깠더니, 그거 아니고 오렌지 까듯이 좀 까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실장님아. 이것도 맛있겠다. 먹을래? 다 먹어. 아, 근데 막 손부터 와. 자, 이거 먹어라. 내가 반더 자르길래 아그 지사 내 입에 들어가려고 그랬지. 속으로. 이거는 껍질이 엄청 얇다. 레드향이래. 아니, 아우, 맛있어. 이건 좀 새콤이 강하다. 근데 난 좋아. 이게 밑에 것도 똑같은가? 페이스가 완전 명품이네요. 제주 오감이래요. 우리 고객님들 검색해서 시켜드세요. 이거 요즘은 다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선물 받아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우, 세상에. 포장도 명품이 있어, 진짜. 근데 너무 깨끗해요, 과일이. 아, 여기 써있네. 다섯 가지.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그래서 오감이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프리미엄 상품이래. 그래서, 들어있는 거야? 와! 좋다! 두 박스다. 완전 좋아. 완전 맛있어. 자, 요거 잘 먹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여기 있어. 자, 이제 저는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랑들 그만하고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요거 좀, 아유, 요거는 안 돼. 그건 어떤가요? 아이고, 흙다 흘렸네. 이거 미소 돌리면 또 혼나니까. 우리 고객님들, 아, 우리는 아껴 쓰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미소표 사랑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 한번 뽑아 볼까요? 뽑아. 12월 8일에 심었어요. 자, 12월 8일에 심었으니까 지금 뽑아도 괜찮아요. 일주일 안에. 이렇게 하고. 테두리를 여기 구석대기를 잘라주면은요 딱 붙어요 바닥에 가서. 그래서 이걸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머 바람소리가 아주 바람이 정말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 농사 짓고 그러신 분들은 단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세차게 떨어졌다가 그냥 나와보자. 어휴, 미안하다, 야. 내가 자꾸 뽑았다가 심었다, 이 뭐 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심어놓고 뽑기가 힘드네. 그래도, 심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자, 요렇게 하고요. 있어봐. 그래.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 그, 고객님 심어줬던 그 아이보다는 이게 포트가 작아요, 제게. 조금. 저기가 작아요. 다육이가 작아요. 그 고객님은 세 포트를 심었고, 저는 두 개를 심었습니다. 두 개를 심습니다. 작아요. 뭐, 갖다 심을 게 없으니까. 일단 제 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좀 멍청한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그죠? 조금 모질라. 이 흙을 그냥 도로 이 흙을 담아주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살짝에 그 약물을 위에다 살짝 뿌렸거든요. 얘가 너무 시들거렸었어요. 심을 때. 그래서 좀 살아나라고 그 약물 줄 때 얘도 같이 좀 살짝 뿌려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살아났는지 그냥 입장이 약간 탱탱하네요. 그래서 요 아이 요거는 이제 제 거 그냥 심어서 제가 요즘 먹을 복이 터졌어요. 우리 언니들이 그냥 얼마나 정성스럽게 먹을 거를 해다 주시는지. 세상에 저번에 다슬기 까서 그렇게 해주신 언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 진짜 우거지국 같은데 끓이니까 최고야 최고. 제가 요즘은 막 이거저거 음식을 좀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잘 먹더라고요. 또 어제는 제가 카레를 한 소스를 해갖고 왔어요. 저 카레를, 그러니까 제가 좀 손이 그 음식을 많이 해야 맛있다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은 한 소씩 끓이고, 저는 콩나물을 무쳐도 콩나물도 한 박스를 무쳐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는 없는데 좀 거의 뭐, 저번에 미역국도 제가 20인 못 끓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삼계탕을 삶아도 기본이 10마리는 삶고요. 그 누가 먹어. 그래서 한 번은 진짜 그 삼계탕 때문에 애를 먹은 적 있어요. 우리 짝꿍하고 일주일 내내 그 삼계탕을 먹었어요. 웃기죠? 아니, 저도 알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지 많이 해야 저는 맛있다 그런 주의라 조금 음식을 하면 조금 안 해요. 좀 많이 합니다. 뭐 갈비 같은 것도 등갈비 같은 것도 남들은 뭐 그 한 근 두 근 그렇게 따지잖아요. 저는 뭐 몇 킬로로 따지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몇 킬로 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근데 먹기는 또 먹더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먹어요. 어머, 얘는 얼마나 잘 끼워놨는지. 요것도 두 개 합식이었었거든요. 제일 작은 애 골라다가, 가져온. 요것도 약간 약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약물이 묻어있는 관계로 이 흙을 제대로 그냥 씁니다, 제가. 여기서 나온 흙 그대로. 그리고 이 흙에서 나온 흙은 이 흙에서도 적응이 잘 되겠지요. 아무래도 항상 맡던 냄새 계속 있었던. 제가 뽑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12월 8일날 심었는데 미안한데. 아, 그리고 줄리아나 이쁘게 키워보고 싶거든요. 그 우리 실장님처럼 새빨갛겐지 새까맣겐지. 진짜 얘는 식물도 밑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가 있다 오네요. 집에서 그냥 갖고 가서 안 걸리길래 그냥 밑에다 내려놔 버렸어요. 햇빛도 잘 안 드는 쪽에다가. 그래도 제가 지금 오늘도 창문을 비 오는데 열어놓고 갔거든요. 오늘은 닫아놓고 왔어야 되는데 비 다 들치겠네. 자,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 얘 몸살 알겠네. 몸살 알아. 뽑았다 심었다. 그래도 뽑을 때 일주일 아니니까 빨리, 지금 빨리 바꿔야지. 내 맘에 들게 바꿔야지. 괜히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자리 잡아야 되고. 그래서 바로 그냥 뽑아서. 근데 뭐 그 한 2주 정도 되고 막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안 뽑는 게 좋으세요. 근데 뽑아도 뭐 상관은 없는데, 자신 있으면. 웬만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번 심어놓고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몸살이라는 걸 하잖아요. 괜히 애 찾고 입장 건드리고 해서 몸살 할까봐. 자,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예쁘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화분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 자, 선물로 갈 아이. 또 이 아이도 한번. 그 메탈 프라잉금, 요거는 제가 그 지금 제주 오감, 거기서 레드향인가, 이름은 잘 몰라요. 황금향인지 레드향인지는 잘 모르는데, 맛있는 과일 보내주신 우리 고객님, 저 오늘도 먹을 복이 터졌어요. 아주 그냥 우리 언니들이 맛있는 걸 보내주셔서. 자, 요것도 제가 선물로 보내는 아이 똑같이 우리 고객님이랑. 되도록이면 비슷한 날 온 아이들은 같은 선물을 이제 비슷하게 보내드리려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핀셋으로 이렇게 긁어서. 자, 굳이 뿌리를 가위로 안 잘라도 핀셋으로 이렇게 긁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까만 거. 까만 건 뗏긴 거예요. 얘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돼서. 여기 밑에 요거 펄라이트네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요 아이도 잘생겼다. 나도 하나 심고 싶다. 나도 하나 심어서 갖다 놔야지. 저 아이가 메탈 프라잉금이 지금은 핑크핑크하지만 되게 헐연색이 나오면서 그 약간 복륜금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이뻐요. 전 그게 참 마음에 드는데, 지금 외두가 하나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심어보려고요. 아이고, 또 크게 잘랐네. 아이고, 또 크네. 오늘 왜 이걸 못 맞출까, 이렇게. 이게 민공방분이 이게 시원시원해요, 물구멍이. 그래서 참 좋아요. 10cm 입구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 아이는 저희가 예전에 판매를 많이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야생화분이었죠, 민공방분. 가격대도 참 좋아요. 23,000원짜리. 좋으면서. 자, 비싸다면 비싸고 좋다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판매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가격대가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거 메탈 프라잉금, 얘도 가격대가 예전에는 엄청 비쌌던 아이죠. 지금은 착해져서 이래요, 가격이. 자, 우리 고객님께 얘도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너도 시집 가자. 가서 예쁘게 잘 크자.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민공방분, 자, 선물 보내시는 분, 선물 받으시는 분들, 그 화분을 참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그 화분 보내줬는데 집에 있는 아이하고 매칭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제가 해보거든요. 네, 조심히 가세요, 언니. 우리 매년 언니 퇴근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꾹꾹, 궁둥이 부분에. 요런 아이들은 궁둥이 부분 꾹꾹 해주시고요. 요렇게. 제가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가 막 떨어지는 거. 근데 나이가 먹는지 약간은 또 그냥 나름 또 괜찮다. 그냥 조용하니 오늘 조용하고 좋네. 막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오늘 제 기분이 참 좋은가 봐요. 그냥 그 약간의 이런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에 좋네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지금 레드양 보내주신 언니께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요거, 근데요, 솔직히 누군지를 몰라요. 아까 우리 그 제주도에서 온 귤은, 고요사님. 일단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그 농사 짓는 그분일 수 있잖아요, 성함이. 그래서 제 거 이렇게 줄리아나하고, 줄리아나는 제가 이거, 집에서 걸으려고 갖고 갔더니 다시 화분 들고 나와서 다시 분갈이 했습니다. 다시 분갈이해서 왜냐면 안 걸려요. 땡굴땡굴 해갖고 그 한쪽이 벽면이 딱 붙는 긁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납작하든가 좀 붙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옮겨 심었어요. 제가 집에 또 난다자리 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그날도 약 뿌렸는데 살짝 한번 또 뿌려주고요. 손을 만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 제가 이 메탈 프라잉돔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장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아이. 꽃 색깔도 이렇게 핑크하게 나오네. 저는 이 아이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 프리트 어머니 좋아하는 아이 우리 고객님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드양 너무 잘 먹겠습니다. 고객님 황금양인가? 황금양 같아요. 자,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나는 제가 다시 또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분을 서로 교체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자, 기름에 붙인 전 생각이 저절로 나는 날입니다. 행복하세요.